안녕하세요. 꽁트부 미스터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터진 이후 하노이 포항게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꽁트부 미스터조입니다. 요즘 베트남 코로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제가 있는 북쪽 하노이 지역은 덜하긴 한데 남쪽 호치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동안 이 지역도 심해서 얼마 전까지 지역 간 이동은 차단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풀린 상황입니다. 작년 이맘때 포항게임을 가보고 1년 만에 지금 다시 가보는데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네요. 여기는 박린 하노이 구간 고속국도입니다. 오토바이는 어딜 가나 톨게이트비 안 냅니다. 그렇다고 차가 통과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되고요. 톨게이트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오토바이 뒤에 짐 잔뜩 싣고 가네요. 저건 베트남에선 기본이죠. 베트남에선 오토바이에 소도 싣고 갑니다. 지금 에온몰이 있는 근처 롱비엔 골프장을 지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골프장 가본 지도 꽤 되었군요. 그리고 골프장 갈 상황도 아닙니다. 제가 덩치가 좀 있어서 베트남에서 옷 살 때가 그리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에온몰에 단골집 한 군데가 있어 가끔 이 동네에 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항공 화물로 거의 받습니다. 포항게임에 가면 크고 건질만한 옷가게들이 좀 있어서 도착하면 들려보려 합니다. 여기엔 항상 공안이 있더라고요. 포항게임 가기 전 바로 다리 진짜 오랜만에 이 다리를 오토바이 타고 건너가 보는군요. 9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 엄청난 오토바이 인파로 가득 찬 다리인데 지금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한산하네요. 하노이로 들어오니 역시 하노이입니다. 박린과는 느낌이 너무나도 다른 한 손으로 먹으면서 뭐가 달려오든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정말 베트남은 차나 오토바이나 뒤를 신경 안 씁니다. 자, 들어갑니다. 먼저 잘 아는 옷가게부터. 이 길이 마마이, 근데 느낌이 싸합니다. 사람들도 없고 가게들도 셔터 모두 내려져 있고 완전 이상합니다. 여기 옷가게들 모두 없어졌습니다. 헐. 옷은 포기하고 여기저기 구시가지 둘러봐야겠군요. 이거 언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데 정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은 일도 없고요.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도 끊기고 월세 감당도 안 되고 사람들도 안 오고 그래서 폐업한 가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맥주거리 앞길도 거의 전멸이고요. 앞에 보이는 길이 맥주거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지금 시간 4시가 넘었습니다. 저녁이 아니라서 그렇다 해도 너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가게들도 거의 닫혀 있고요. 관광객을 태웠나 전동차는 다니는군요. 전 저 전동차만 한 6번 탄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구시가지 둘러보는 차인데 지금은 타도 별로 볼 게 없겠군요. 이 골목은 동수원 시장 뒷골목입니다. 시장이라 그런지 여긴 또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습니다. 왼쪽 건물이 동수원 시장입니다. 원래 발디딜 틈도 없는 곳이었는데 모두 장보러 온 사람들만 있어요. 시장이니 장보러 왔겠지요. 왼쪽 건물 동수원 시장 상가는 막아 놓았군요. 못 들어갑니다. 이 영상을 올리는 오늘도 호치민에서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예전 관광객들과 외국인들로 가득 찬 호황기엠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도 베트남 내에서의 여행도 올해는 날아간 것 같군요. 가끔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지금의 코로나 시대는 물론 조심은 하겠지만은 독감같이 담담하게 그냥 느끼는 것 같은데 베트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걸렸다 하면 그냥 봉쇄입니다. 물론 그것도 초강수인 건 맞지만 그에 따르는 불편함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높아만 갑니다. 오늘 호치민은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다더군요. 오늘 하루만 베트남 합쳐서 3,000명이 넘었습니다. 유튜브든 뭐든 아무래도 밖으로는 가급적 안 나가야겠군요. 외국인이라 타국에서 코로나 걸리면 나만 고생일 듯 싶어요. 백신도 아직 못 맞았는데 개인적으로 백신은 한국 가서 맞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여하튼 여기서 맞아야 할 듯 합니다. 백신 맞고 이랬다 저랬다 워낙 카더라가 많아서 자꾸 듣다 보면 저도 자꾸 의심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둘러보니 외국인은 일만 있는 듯
그 일이 나인 것 같습니다. 시클로. 정말 오랜만에 시클로 봅니다. 보안게임에 오면 항상 들리는 KFC 건물 4층 커피클럽. 안 들릴 수 없죠. 음료 마시면서 경치도 보고 가봅니다. 일요일 오후인데도 보안게임 광장 너무 썰렁하네요. 호수 주변에는 공안들이 마스크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피자 하나 시켜놓고 그리고 수박 주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갬성인데 배가 고파서 그만. 올라와서 보니 정말 예전의 호황게임이 아닙니다. 그 많던 인파들은 지금은 볼 수가 없네요. 야시장도 지금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코로나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힘들 것 같네요. 딱히 볼일 보러 나오지 않는 한 나와서 구경할 곳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호수 주변으로 돌면서 인스타로 담은 영상 감상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